여러분 옷만 잘 입었다고 패션이 완성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착각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새로 들으신 분들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유튜버 민우입니다. 오늘은 아까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패션보다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옷을 잘 입기 전에 그보다 먼저 신경 써야 하는 점, 훨씬 더 중요한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뻔한 내용이긴 한데 알면서도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한번 준비해보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바로 코털 정리입니다. 이건 어른들 말고 10대나 20대 남자들도 은근 신경 못 쓰는 부분. 제 주변에 정말 잘생기고 옷도 잘 입는 친구가 있는데 저번에 어쩌다가 가까이서 봤는데 이 코털이 다리털 마냥 삐쭉 튀어나온 거 보고 진짜 엄청 깼습니다. 코털은 여성분들이 남자한테 깰 때 베스트 중 베스트니까 남성분들 외출하기 전에 반드시 거울 보고 검사하셔야 합니다. 진짜 제일 중요해요. 편의점에 가면 코털 재고용 가위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구입하세요. 그럼 두 번째, 선크림이나 비비 바를 때입니다. 이것도 코털급으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요즘은 여성분들 말고도 남성분들도 선크림이나 비비크림 많이들 바르시 저도 나갈 때 선크림은 무조건 바르는데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비비를 너무 하얗게 떡칠한 것 마냥 바르지 말자, 그리고 얼굴에만 바르지 말자입니다. 우선 비비를 너무 많이 발라서 얼굴이 스노우맨 마냥 하얗게 되면 진짜 보기 싫습니다. 그 지나가다 보면 진짜 떡칠해서 얼굴 엄청 하얀 남자들 있거든요. 솔직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남들이 볼 때 극혐입니다. 다음으로 얼굴에만 바르지 말자는 건 목에도 같이 바르다는 겁니다. 얼굴만 바르면 얼굴은 하얗고 목은 까맣게 되는 현상 아시죠? 그것도 정말 보기 흉합니다. 선크림이나 비비 를 바르실 때는 항상 얼굴과 목에 골고루 발라주셔야 됩니다. 나가기 전에 거울 보고 경계선이 뚜렷한지 다시 한번 검사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눈곱, 코딱지, 귓밥 3종 세트입니다. 이거는 밖에 있는 동안 계속 신경 써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계속 활동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눈곱이나 코딱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화장실 꼭 한번 들려서 거울을 보고 확인합니다. 귓밥 같은 경우는 밖에서 솔직히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평소에 자주 파시고요. 눈곱이나 코딱지는 심심할 때마다 확인해주시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그럼 네 번째, 눈썹 정리입니다. 눈썹도 요즘은 많은 남성분들이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정리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나 머리를 올리고 포마드 하시는 분들은 눈썹 정리 한번 깔끔하게 하면 훨씬 더 인상이 좋아 보이고 깔끔해지니까 반드시 정리하세요. 그럼 꼭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같은 경우는 눈썹 숱이 없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그냥 올리브영 같은 데 가서 눈썹 그리는 펜 같은 거 구매하시거나 눈썹 문신도 요즘 되게 많으니까 잘 찾아보시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눈썹 숱이 너무 많아서 그냥 가위로 정리만 하고 다니는데요. 저는 심지어 머리 까고 다니지도 않는데 정리합니다. 여러분 귀찮아도 자기 관리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체중 관리입니다. 아무리 비싼 아이템을 입거나 신어도 예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몸매 관리 하셔야 합니다. 주위에 보면은 나는 아메카지룩 스타일이 좋아서 일부러 살을 찌우는 거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실제로 다시 만나면 남친룩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 크고 바지가 터지라니까 핏도 안 이쁘고 전혀 남친룩 느낌이 안 드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괜찮은 핏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항상 자기 관리합니다. 사소한 것부터 신경 써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집 올라갈 때 계단으로 올라가거나 카페 갈 때 웬만하면 아메리카노 마시는? 제 얘기고요. 꼭 이렇게 하셔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신경 써주면서 체중 관리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옷보다 중요한 자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외에도 훨씬 더 많습니다. 나머지 리스트는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소개해드린 다섯 가지는 꼭꼭꼭 참고하셔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옷을 잘 입고 이런 것보다 이런 기본적인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다음에 또 알려드릴 자기 관리 리스트에는 뭐 피부 관리, 헤어스타일, 다리털 등 엄청 많습니다. 그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의 자기 관리 1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항상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멋있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봬요 여러분. 안녕.